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있어요. 태몽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태몽 못 구신 분들은 나보고 저 구시대 아까 얘기했던 꼰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 다 꿈으로 딸인지 아들인지 배 모양을 보고 딸인지 아들인지를 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딸의 꿈의 특이점 아들 태몽의 특이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들 꿈은 고구마 밤, 소, 돼지, 구렁이도 큰 구렁이, 작은 뱀 아니고 큰 구렁이, 아니면 용, 학, 고래, 그리고 큰 동물들 있잖아요.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큰 동물을 보면 보통 아들 꿈이라고 쳤고 거의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거의 90%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딸 둘 낳고 아들 하나 낳잖아. 딸 셋 낳고 아들 하나 낳잖아. 이런 분들의 얘기를 공통적으로 들어본 결과 이렇게 태몽을 꿨더라고요. 그리고 태몽은 반드시 자식을 낳을 부부가 아니래도 그 가족이 꾸어주는 경우도 대부분 많아요. 형제간이라든가 이렇게 태몽도 꾸어주고 부모님이 대신 꾸는 경우도 있고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 태몽을 꾸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태몽은 반드시 꾼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느낌 바로는 태몽은 꿉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종류가 아들의 태몽이라면 딸 같은 경우는 작은 뱀. 아까는 큰 구렁이가 아들이라면 작은 뱀. 저는 실뱀 꿈을 꿔봤거든요. 여러 가지 야채, 오이, 가지, 그리고 과일, 사과, 감, 금. 금은 있잖아요. 이것도 딸 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만한 금반지에 보석이 큰 게 박혀 있어. 그건 아들 꿈으로 들어간대요. 이 무속인들이 꿈으로 꾸는 꿈은요. 그냥 일반 꿈이 거의 없어요. 안 꾸면 안 꿨지. 저 같은 경우 꿈을 꾸면 거의 맞아요. 제가 옛날에 신내기 때 꿈에서 부고장을 두 개를 받았어요. 아침에 눈 떠서 난 그게 되게 좋은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한테 우리 신랑한테 여보 로또 좀 사자. 나 좋은 꿈 꿨어. 그리고 꿈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로또를 두 장을 사러 가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내 로또를 사러 가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사촌올께가 40이었으니까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위안 판정 받은 지 3개월 됐는데 그날 임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부고 중에 하나가 맞았잖아요. 하나가 맞았는데 거기가 위치가 대전이라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올라오는 길에 밤이 늦었거든요. 밤이 늦게 거기서 11시인가? 늦게 출발을 해서 인천까지 오는 길에 어디선가 사람을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아는 언니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선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오는 길에 너무 피곤한 거라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니 그곳에 찜방이었거든. 그곳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갔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분의 따님이 사고로 죽었어요. 참 젊은 나이에 아깝게 죽었지만 그래서 저희 꿈들은 거의 안 꾸면 안 꾸고 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몽하느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저희들 꿈은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제가 꿈을 꿔본 결과 별별 꿈을 그러니까 꿈으로 신명도 받아들여 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들 많이 지내고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직성들이 빠르거든.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나이가 먹어서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직성이 빠른 거고 여자들은 조금의 좀 신의 가물이 아니더라도 직성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꿈으로들 많이들 보여주거든. 재수 꿈, 나쁜 꿈 분명히 있어요. 좋은 꿈, 꿈에서 불을 봤으면 좋다, 큰 바다를 보면 좋다, 돼지 꿈은 더할 나위 없다, 이런 꿈도 있고 아주 나쁜 꿈. 조상이 원할 때 꿈에 조상도 나타나요. 그 자손을 살리려면 조상이 꿈에 선몽을 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해몽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
아, 여러분들 꿈을 해석을 좀 잘 해보세요. 그것도 사는 재미 중에 하나야. 뭐 하루를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꿈을 꾸고 났을 때 또 기분이 좋은 꿈이 있고 딱 깨어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꿈이 있어요. 그건 좋고 나쁨을 반드시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 해몽을 뭐 인터넷만 찾아보고 요즘에 인터넷 보면 다 나오더만 꿈 해몽 책도 있고 하긴 하지만 너무 그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감으로 드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좋은 느낌이다 나쁜 꿈이다 이 느낌이 있으니까 그 꿈 해몽을 잘 하셔서 좋은 날도 되고 힘든 거 있으면 벗겨가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